제가 스키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가 우리나라 스키 인구가 통틀어서 2,000명 정도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 수백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이제 스키를 타게 될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애가 있었거든요. 우리 반 애가. 근데 제가 스키를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거 스키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집이 어딘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횡계 하나 있는데, 거기 그 겨울에 그 쌀만 넣어 먹을 거그 챙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횡계에 제3슬로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야산인데 그 제3슬로프가 한국 스키사에서도 그 유명한 그 오수도리 산장이 있던 그런 슬로프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장이라고 하는 게 대관령 산장이 있었고 백산장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슬로프들은 그 기름의 슬로프도 있고, 그 차항리에 있는 그 내차항 슬로프도 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3슬로프가 굉장히 유명한 슬로프인데, 거기에 있는 그 별장에 주인이었던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 덕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도 그때는 스키어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대부분이 다그 선수 등록해가지고 출전하고, 또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최윤병이었는데, 그 윤병이 동생은 최기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가가지고 하면서 이 국가대표 그 스키어인 그이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그 산장의 이름, 그게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걸 왜 오수도리 산장이라고 했을까? 오수도리가 뭘까? 근데 그때 생각에는, 이거가 일본 말일 거야. 왜냐면 한글 사전 찾아도 오수도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97년인가에 이제 일본 스키계의 좀 중진들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키 저널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니이가타 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니이가타 현이라는 데가 일본 스키의 발상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니이가타 현의 스키 원로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일본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 분이 서울에 있는 그 니이가타 연락사무소에 있던 그 여자분인데 이제 통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오수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역이 얘기하는 거에는 그 오수돌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니까. 중간에 그거를 여쭤봤죠. 오수돌이가 도대체 뭡니까? 오스트리아라는 오스트리아 산장이었네요, 그게 거예요. 오스트리안 샬레라는 의미로 오스돌이 산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거가 오스트리아를 가리키는 일본 말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알 때까지 1968년에서 97년까지 30년 걸린 거예요. 이름 지신 분도 대단하신. 아니, 그분이야, 우리, 아버님 연세니까, 연세니까 일본어를 아버지도 하시는 스키에 그걸 분이었었고, 얻게 됐으니까요. 그 산장의 이름을,
그 일본 스키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오스트리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무관이 니가타에 그 이 주재하면서 자기 고향 같은 데를 찾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니가타에서 이제 스키를 타고 그런 거가 이제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네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군요. 니가타에서 예. 오스트리 성장까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스키의 영향을 받았고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 스키 그 전수를 해준 거니까. 예, 예. 그 이후에 뭐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 연맹에 그 뭐 일본 JSA의 영향이 컸죠.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저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스키 교류를 위해서 좀 몇 년 일을 했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연맹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김동환 그 상무이사가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스키 기술과 또 우리의 강사 시스템을 중국에 전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그런 관련된 강연도 하고 또 우리 그 연맹의 어떤 기념품 같은 거 뭐 장갑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뭐 전달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김동환 상무이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 그 JSA의 그 스키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한테 스키 기술을 전수하고 또 그렇게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 그거가 굉장히 그 기뻤었는데 지금 그와 비슷한 일을 우리가 중국에 와서 하게 되니까 정말 이건 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 우리나라의 강사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네. 그쪽도 자기네 나름대로 기선전도 했고 근데 이제 그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기선전을 몇 년 동안 와가지고 뭐 열심히 그 관람을 하고 네. 또 우리한테 이제 그 뭐 예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을 해가면서 나름의 그 준비를 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의 지도자들이 원래는 레이서 출신들이 강사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인터스키라는 게 없던 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그쪽에 자기네 인터스키 시스템을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렇게 뭐 실패한 자리에 뭐 우리가 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거든요. 인터스키를. 이건 왜냐하면은 그쪽에 그 이 주요한 어떤 그런 그 스키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그 KSIA의 레벨을 따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이 연맹 지도자들이 뭐 야블리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네. 현지에서 레벨 1 시험도 보고 해서 자격증을 주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그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스키에 뛰어들어서 해온 것이 또 그리고 뭐 스키 쪽에서 그렇게 뭐 몸을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맹에 뭐 그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뭐 참 기분이 좋은 일이고 또 황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연맹으로 불러주셨던 그 여러분들이 계신데 참 그분들이 야 참 저분들 참 대단하다. 마음도 넓다. 그렇게 오픈마인디드 돼 있지 않으면은 저 같은 뭐 주말 스키어 불러다가 뭐 이사 자리 주고서 그 뭐 스키 홍보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